깨보다 작지. 이것도 노래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을 들어 자리를 옮기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온에게 모셨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하면서 어떠셨어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요한계시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딱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1대1로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개벤져스의 멤버 적토마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그냥 쪼꼬미 같은 김혜사! 반갑습니다. 네. 요즘 NG 세대들은 이제 적토마 축구선수를 알고 있고요. 개그우먼입니다. 김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선배님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왜? 저는 사실 이제 조혜련 선배님을 보면서 개그우먼 꿈을 좀 꾸기 시작했고 네. 그 개그맨 시험도 사실 이제 선배님 따라해서 합격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호르몬들이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가장 아쉬웠던 게 그때는 선배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그래. 근데 선배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니까 어? 선배님이 이게 바뀌셨구나 해서 가장 크게 기뻐했었던 거. 진짜.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제작진들이 우리 둘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거야. 약간 공통점이 있나? 네. 첫 번째는 뭐라고 네. 뽑았냐면 키와 발 사이즈가 똑같다. 키가 몇이에요? 저 키 153인데요. 나 158.5야. 나는 소장님이네. 어? 그럼 발 사이즈는 뭐예요? 발은 235. 나 235에서 240 신어. 진짜요? 오! 오! 신발 선배님 그거 좀 이따가 주시겠어요? 마음에 드는데. 요거 미국에서 사온 건데 줄게.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운동을 좋아하고 잘한다. 아. 그냥 위에서 살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죠? 한번 뛰고 시작할까요? 지금 뛰어요? 우리 저 50초를 위해서 여기서 한번. 뛰어도 되나요? 카메라 살짝, 나오나요? 살짝만. 나오지. 나오요! 뛰어! 나오요! 뛰어! 아유, 네. 아유. 너무 감사해. 어쩐지 오늘 몸이 좀 뭔가 근질근질하다 했어요. 네. 난 태보했잖아. 어? 진짜네. 태보했잖아. 나도 한번 해줘. 선배님, 그 비디오 좋아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게 오늘은 마가 가드 올리는 거 보세요.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먹어야겠네 세상에. 그럼. 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겹쳐요. 오늘은 마가 또 세 번째 이것도 공감했어 나는. 봐봐요. 혜성과 혜련은 언어의 능력자다. 어? 왜냐면 독일어 진짜 잘하잖아. 아이. 선배님도 근데 일본어랑 중국어 하지 않아요? 아, 서데스. 혜선 씨가 사실 이제 그 독일 분하고 결혼을 해서 그죠? 네, 저 독일에서 사실 이제 막 우울증이나 좀 힘든 상황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이제 독일로 갔는데 가서 이제 진하게 하나님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왔습니다. 야, 그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 중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네,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네네네. 들어가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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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16장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4복음서라고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게 나와 있어서 그걸 참조로 하면서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다. 하나, 둘, 셋.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다. 하나, 둘, 셋. 맞아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맞다 안 맞다? 맞다. 12명 중에 제자다? 12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요. 아닌가 보네. 눈치는 또 빨라. 아닌가 보네. 아닙니다. 마가는 바울은 알아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하고 1차 여행을 갈 때 요한이 따라갔더라 수행자로. 걔가 마가예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녔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야. 근데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요. 베드로가 간증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한 거 한 거를 그대로 들었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냄새가 나. 왜? 16장이면 가장 짧아요. 복음서 중에 엄청 긴박해. 이거를 보다 보면 이 김혜성 같아. 왜 이렇게 정통마야. 전환이 빠른 거네요. 그리고 행동이 앞서고 막 기적, 치유, 막 표적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전체의 흐름을 보면 섬기는 종으로 온 메시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신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거의 뭐? 복음의 시작이다. 스타트야 이제. 굿뉴스 스타트!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건 뭔지 알아요?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구만 알아보는 줄 알아요? 귀신만 알아봐. 어머 세상에.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율법교사들은 몰라봐. 알아봐야 될 사람들 못 알아봐. 몰라봐. 심지어 어떻게 죽일까? 어이구야. 우리 밥벌이를 제가 다 뺏어 먹네. 죽이자 이래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야. 자, 뒤에 보면 얼마나 시작이 급하게 되냐면 마가복음은 30살 건너뛰었어. 순간 점프예요? 순간 점프야. 너 아까 점프했잖아. 그걸 점프해요. 이렇게 뭔가 스피드하게 먼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전해요. 자, 그래서 스타트부터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내가 내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낸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래. 나는 신발끈을 풀리지도 못할 그런 대단한 분이 오셔. 성령으로 베푸실 분이 와. 그리고 예수님 와.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40일 아시죠? 시험 받으시는 거 광야에서.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긴박해.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 돌로 떡을 만들게 해라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와. 마가복음에는 이게 복음서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훌쩍 넘기지 마세요. 이게 다 대상의 차이에 따라 그 다음에 이 의도에 따라 다 다르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소중히 읽어야 돼요. 그 차이를 구분 짓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하나님이 이 66권을 다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없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서 딱 감옥에 있는 거야. 그걸 딱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 지금은 안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여기 있잖아요. 요 보면은 갈릴리 노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 해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온에게 모르셨네. 음이 똑같네요 다. 네. 목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선포를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요한이 원래는 광야에서 외쳤던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외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를 이제 다니시면서 그때 딱 가면서 이거야. 딱 보고 베드로하고 동생하고 있잖아. 나를 따르라. 이 사람들이 근자 하고 또 네 그리고 따라. 이거 알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요한하고 요한 알죠? 그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도 그 둘이 형제거든. 세베대의 아들. 이 사람들도 따라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와서 딱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자 가장 먼저 누가 알아보는 줄 알아? 귀신이 알아봐.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인 줄 압니다.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귀신을 알아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신 나가라. 그래서 쫓아내요. 사람들은 이제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소문이 쫙 퍼져. 그냥 우리도 막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막 SNS도 없는데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빠르죠. 예수가 쫓아내.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회당에서 나왔어. 우리가 가버나움 그 회당에 가봤거든. 실제로. 네. 오, 진짜. 이스라엘 오십시오. 같이 갔거든요. 한 20m, 30m 앞에 베드로 그 장모집이 있어요. 장모집에 가서 장모가 열병에 엄청 막 뭐 40도가 끓었을 거야. 바로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러고 나서 또 나병 환자도 고쳐.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아예 동네 안을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만져서도 부정한 거야. 문둥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낫게 해줘. 대신에 나병 환자를 때리지.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있어요. 왜 비밀로 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소문이 나갔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막 추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히 마을로 가서 막 전도하는 것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서 복음보다는 그거에 포커스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사람들 입이 가만히 있어? 그렇죠. 그럼 더 떠들잖아. 신기한 일은 더 많이 또 이게. 그럼 네. 엄청 단체 카톡에다가 네. 막 보내게 되지. 장난 아니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이제 가요. 거기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자세하게 한 것은 여기서는 후떡후떡 넘어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면 또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좋아요. 영상이 좋아. 다시 보고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구약을 신약 기다리면서 열몇 번을 본 사람도 있고 거의 외울 판이래. 근데 단 여러분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 다음에 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부르신 목적이 써 있습니다. 3장으로 한번 볼까요? 3장 14절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떨어지질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뭐 스포일러 하면은 예수를 판 자에게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소리를 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인격체로 다루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게 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비유가 어렵다고 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그것이 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감동이 밀려와.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공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갈릴리예요. 어디라고요? 갈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떠 있는 배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께 사는 이곳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이 생애에서 끝나면 하나님. 아니에요. Forever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누가복음 마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네 가지의 그 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다음 읽을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고 일어나면? 싹이 나요.
먼저 이삭이 이렇게 나. 이삭 그죠? 아브라함 아들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곡식이 맺는 거. 그래서 열매감 있잖아요. 이건 누가 한다? 너는 씨를 뿌렸잖아. 조혜련도 이렇게 씨를 뿌렸잖아. 그럼 밤새 이삭아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뭐 했어? 잤잖아. 네. 잤는데 어떻게 됐어? 자라났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씨 뿌리면 돼요. 어떤 씨는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또 뿌리면 돼요. 언젠가는 이게 비가 오고 흙이 묻혀서 이렇게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거를 수확하면 된다고. 예전에 이렇게 읽었던 말씀인데 나중에 이제 갑자기 생각나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 유학생활 하기 전에 성경 통독을 이제 하루에 10장씩 했었거든요. 독일에 갔는데 해외 얼마나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언어도 안 되니까 모르고 무서웠는데 그 어두운 곳에 걸어갈 때마다 항상 이제 이 말씀들이 구절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런 구절들이나 시편 23편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이런 구절들이 제가 외운 구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말씀들이 구절들이 딱딱 이게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럼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뭐 암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고 어떤 것도 좋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가 얼마나냐면 가장 씨 중에 작은 씨라고 생각해요. 깨보다 작아요? 응? 깨보다 작지. 이것도 노래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을 들어 자리를 옮기고. 음이 똑같네요. 네. 은근히 랩처럼 매력이 있네. 제가 약간 중독성 있게. 그 겨자씨가 진짜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뭐래요? 씨가 떨어졌어. 나중에 이 자라잖아요. 겨자나무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새들 와서 놀고요. 그늘이 되어주고 그런 나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작은 씨 같은 우리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진짜 희망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겨자씨 비유로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우리 혜선이 얼마나 진짜 혜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올스타전을 할 때 그 점핑 머신 그 팀에서 커피차 이런 걸 하면서 근데 그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챙기고 따뜻하게 대해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때 감동받았어. 그래서 커피차 왔을 때 나 울었잖아. 뭔지 맞아요, 알지? 맞아요. 너 성공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마치 겨자씨가 겨자나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늘이 되어 있더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을 다 해.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요 액션 한번 다. 시작. 할 일을 다 해. 주님께 맡긴다. 한번 해보자. 시작. 할 일을 다 해.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 잠깐 지금 거울 모드 아니에요? 지금 거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울. 4장 33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계속 비유로만 말씀을 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죠. 비유로 한 이유는 사실은 그대로 이야기해도 어렵게 생각하거든. 복음을 그대로 얘기해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해석을 한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잖아. 그래서 마치 주석처럼 이 주해처럼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해주신 거 친절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5장으로 넘어갑니다. 거라사 마을로 간 거예요. 거라사 마을로 갔더니 여기에는 이제 약간 이방인의 마을처럼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귀신이 한 명이 든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든 거예요. 단체로. 단체로. 막 옷 다 찢고 막 무덤까지 이런 거야. 얼마나 부모는 마음이 아프겠으며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 1장 1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알아본다고? 귀신들이 그렇게 알아봐. 화가 귀신이 나요. 고칼로리시구만. 귀신이 고칼로리시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는 봐. 하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귀신은 그런 존재잖아. 사탄 마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귀신 쫄아가지고 뭐 아니죠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진짜 아유 어떡하지 그러면요 근데 저게 이방 쪽에서는 돼지들을 키우고 먹기도 했거든요 한 2,000마리가 있는 거야 와 잘하고 있어 돼지 돼지인 줄 알아서 깜짝이야 잡을 뻔했네요 막 이랬어 네. 그러면 절로 돼지 몸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저 잡지 말고 그걸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고 우리를 쫓아내기도 한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다 돼지한테로 간 거야. 이 돼지들이 골룸 아니에요? 골룸 거의 골룸. 그래서 물 쪽으로 가가지고 다 몰싸대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거를 돼지 치는 자들이 봤어. 근데 이 사람들 놀란 거야. 왜? 자기가 치던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몰싸댔잖아. 너무 놀라고 해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려왔어. 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 보러 나가라고. 예? 자기네 그거 해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리고 진짜 여기에 변화를 준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한테 피해 끼치는 자. 어머.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별 다를 게 없어. 그렇게 보면서 나가시오. 근데 귀신이 이렇게 나가고 온전히 남은 이 거라사의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안 거야. 저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왜요? 너는 네 마을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해라. 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와, 씨를 뿌린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딱 왔더니 회당장이라고 있어요. 회당의 장이야. 이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와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딸을 살리러 가고 있었어. 살리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다녔거든. 지금 예수님은 소문이 나갔고 맛집으로 소문났고 그러니까 복음 맛집이야. 몰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 막 몰려다니는데 사람들인데 이 중에 한 명 있는 거예요. 혈루병. 혈루라는 것은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자로 그때는 여겨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본인은 얼마나 아프겠어. 26절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좋은 거 다 먹고 이렇게 된 거죠. 효과가 없었구나. 근데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이 온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고 있어. 이게 따라간 거야. 막 예수님 하얀 옷 있잖아. 하얀 옷에 지연 안 해주면 안 돼요?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래야 잘 돼. 예수님 하면서 손끝에 닿았어. 어머. 근데 사람들이 뒤리뒤리 밀리잖아. 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닿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잖아. 우리 막 몰리면 조혜리씨 조혜리. 그런 적은 별로 없었다. 조혜리씨 조혜리.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러면 모르잖아. 예수님 딱 하신 거야. 어떻게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다. 예수님 벌써 아셔. 그랬더니 막 그 혈루병 여인이 사실은 되자마자 나왔거든. 벌써 나아가. 근데 예수님 누구냐? 근데 감히 처음에 못 나서는 거야. 무섭지. 왜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이 여기 봐서 에이 쟤를 이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나 무서워서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지 마요. 접니다. 이 옷자락이라도 닿으면 제가 나을까 봐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십니다.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구원했다고.
왜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믿음. 그렇지. 이것만 봐도 낫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졌어.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을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왜 사람들 앞에서, 왜냐하면 아, 쟤 나았구나도 예수님 할 수 있어? 근데 누가 나한테 손을 내었냐? 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자 피하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동네에서 이 여인을 만나더라도 오, 예수님한테 완쾌된 자, 구원받은 자, 오 대단하다라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표하신 거예요. 센스쟁이. 솔직히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 센스쟁이야. 그러면 핫 한번 해야지. 핫해. 4개나 줬어, 4개나. 남편한테 아니면 절대 안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어디 가고 있었어, 원래는? 갈릴리. 갈릴리 와서 바닷가에서 누가 왔었잖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아팠잖아. 거기 가다가 지금 혈루증 여인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탑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하고 가는 거야.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살짝 또 지체도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오실 거 없어요. 아예 이제 숨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거기서는 뭐냐면 피리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시끄럽게 막 곡소리를 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네.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마가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보험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잖아. 정확하게 써 있어요. 잔다라고 얘기하자 비웃더라. 오, 이런 거야. 예수님이 잔다라고 했는데 잔다고? 우리가 봤거든? 이러고. 예수님 가요. 얼마큼 보여줘야 믿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보여줬거든, 5장인데도. 근데도 사람들이 그랬잖아. 예수님 딱 일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멤버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는 죽은 12살 소녀에게 달리다굼! 이랬어. 오, 달리다굼 나 많이 들어온 건데. 응, 뭐야. 달리다굼! 달려! 그렇지, 이제 일어나서 달려야지. 아, 그래. 달리다굼! 쿰이 뭐냐면 일어나! 뭐 이런 거예요. 아...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인데 그리고 일어나 살아났어. 사람들 엄청 놀랬겠는데. 엄청 놀랬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야, 대박이 너무 멋있지? 와. 자,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을 넘어가면 자, 이제 마가복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MBTI 중에 심한 I야. 나 안 갈래. 근데 어느 날 귀도 먹고 말도 더듬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 근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라는 것은 마가에만 써 있어.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가잖아. 그렇게 안 하죠. 전에 이제 힘들어서 이제 독일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한 번 외치는데 으 하고 이제 터졌어. 그게 딱 마음이 딱 주셨어.